최근에 제가 스마트폰을 아이폰 11 프로에서 아이폰 13 프로 맥스로 바꾸면서 이 카메라가 어떤 서브 카메라의 기능으로서 그런 역할, 화질이라든지 어떤 색이라든지 또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어떤 미러리스나 DSLR 같은 카메라를 넘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었고요. 최근에 강원도 양양에서 어떤 사진 관련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13 프로 맥스를 구입을 해서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실제 촬영을 하면서 제가 서브로 이렇게 촬영을 해봤어요. 그 결과물을 이제 라이트룸에서 열어서 이제 결과물을 에디팅 해보는 어떤 과정을 오늘 진행을 해볼 것이고, 실제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것이 결과물이 프로 카메라에 근접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장 찍어온 사진들을 제가 불러오도록 할게요. 라이트룸으로 일단 불러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은 사진이 꽤 많았는데 한 400장 가까이 됐는데 그 중에서 좀 색감이나 이런 게좀 예쁘고 디테일이나 이런 게잘 살아있는 이미지들을 선택을 해봤어요. 양양이 요즘 가니까 좋더라고요. 여름에는 양양이 되게 북적거렸는데 이제 서퍼들이 조금 빠지면서 좀 한산하고 오히려 그 조용한 분위기가 사진을 찍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불러온 지금 이미지는 여기 보시면은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DNG 파일이거든요. DNG는 이제 스마트폰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이제 화면 설정에서 프로로우로 설정을 하시면은 DNG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DNG 파일은 이제 어도비에서 만든 어떤 로우 파일 개념이거든요. 이 파일을 쓰시면 아무래도 후보정에 대한 그런 관용도가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도 사실 DNG 파일로 촬영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는 약간 칙칙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룸에서 불러온 프로파일이 애플 엠베디드 컬러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로우 파일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썸네일 이미지를 읽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진이 조금 실제로 찍은 것보다는 약간 어둡고 칙칙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 품질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보정하지 않은 원본 상태의 어떤 날것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아이폰으로 찍으면 안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는데, 그런 JPG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안부나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강제적으로 보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원본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에 가깝죠. 제가 13 프로 맥스로 이제 촬영을 해보면서 꽤 놀랐던 것은 이런 섀도우 부분에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면 보통은 그런데 노이즈가 많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근데 노이즈도 거의 없고 이미지 프로세서나 센서 같은 것들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 그런 데가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하이라이트의 개조나 이런 것도 아주 잘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사진을 좀더 향상시켜 보기 전에 이렇게 불러온 이미지를 그냥 이 상태에서 보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프로파일 란에서 애플 엠베디드 컬러 프로파일을 애플 프로로우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이제 핸드폰에서 봤던 그런 느낌과 거의 흡사한 어떤 컬러를 구현을 해냅니다. 이거는 이제 어도비사에서 제안하는 이제 애플하고 같이 만들었겠죠. 프로파일을 읽어내는 것이고, 요거를 선택을 하면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모노크롬, 흑백사진, 하나는 이제 컬러 사진. 아까보다 훨씬 더 보기가 좋죠. 요거 하기 전에는 지금 요런 느낌이었는데, 어도비에 이제 프로파일을 쓰면은 이렇게 약간 컬러를 잡아줍니다. 로우 파일로 쭉 찍은 것들을
요 프로파일을 다 먹이려면 하나씩 클릭하는 것보다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이 라이브러리 상태에서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하고 마지막 사진까지 시프트로 쭉 선택을 하고 싱크 세팅을 한번 해주는 게 좋겠죠. 싱크 세팅에서 체크 논 하고 트리트먼트 앤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싱크로나이즈 하면 지금 제가 촬영한 어떤 DNG 파일이 이런 식으로 프로로우 프로파일이 다 붙으면서 원색의 이미지와 거의 가깝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폰을 꽤 오랫동안 사용을 했거든요. 아이폰 3GS부터 아이폰 6, 아이폰 8, 뭐 12 프로는 제가 사지를 못했고 11 프로가 괜찮아서 11 프로를 쓰다가 최근에 이제 13 프로를 제가 내돈내산으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작보다 센서의 크기가 좀 향상이 됐고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은 이제 망원 렌즈 카메라 또 울트라 와이드 렌즈 카메라의 어떤 해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꽤 올라갔다고 이제 리뷰에서 봐서 이제 아이폰 정도면 사실 그 커머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촬영에서는 거의 똑딱이 카메라 이상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항상 손에 휴대하게 되잖아요. 사실 카메라 같은 거 매일매일 휴대하기가 사실 일반인들이 되게 어려운데 물론 전문가인 저조차도 매일매일 들고 나가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뭐 아기랑 외출을 하거나 이럴 때는 애 봐야지 사진 찍고 있을 그런 여유가 없죠. 아무래도 핸드폰이 이제는 기존의 어떤 카메라 시장을 거의 압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모아봤는데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 보정을 하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살아나겠죠.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컬러 프로파일, 컬러 프리셋을 한번 먹여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향상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프리셋에서 트래블에서 2번 정도 하니까 아주 멋있어지네요. 색감을 잡거나 이런 게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 프리셋을 써가지고 보정을 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프리셋을 쓰신 다음에 여기서 기본적인 보정을 해주면 훨씬 더 생생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뭐 샤프니스 같은 경우도 좀 향상을 시켜봤더니 100% 상태인데도 굉장히 샤프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그 가로 세로의 픽셀 크기를 볼 수가 있는데 뒤에 숫자들을 떼버리고 3000 곱하기 4000이라고 이제 곱해보면 3, 4, 10이니까 1200만 화소 정도가 이제 아이폰 그 13 프로 맥스의 이미지 원본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200만 화소 정도는 사실은 커머셜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이제 해상도가 아무래도 A4 정도 안에 이 프린트 될 수밖에 없는 정도 크기거든요. 그 커머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인쇄용 이미지로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애플로 그 프로로우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신 뒤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이제 컬러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보정을 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보정을 하고 이제 수평이나 수직이 흐트러진 것도 보정을 해요. 근데 이제 보정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크롭 같은 경우를 쓰면은 해상도가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해상도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보정을 하는 데 있어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면들이 생기겠죠. 뭐 일단은 이렇게 보정을 미리미리 이제 해둬요. 고양이와 강아지가 둘이 한 집에서 코 골면서 자고 있었는데 진짜 강아지가 코 고는 소리가 골목에 이렇게 강하게 들릴 정도로 강아지가 코를 많이 골더라고요. 다른 사진도 이제 지금 보정을 같이 진행을 할게요. 양양이 이제 서퍼 비치가 있어서 그런지
뭐랄까 좀 한국인데 이국적인 느낌? 요즘에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전에 태국이나 이런 데서 봤던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사람이 좀 떠나가니까 그런 흔적들이 남아서 훨씬 더 재미있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사진도 디테일이 굉장히 망원 카메라인데 디테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괜찮죠? 섀도우를 좀 살리고 보통 이런 작업을 하면 이런데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는데 의외로 노이즈도 좀 적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쓸만한 그런 이미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이것도 약간 수평이 약간 틀어진 것 같은데 섀도우 부분에 이제 녹색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기 단청 부분이 지금 녹색기가 좀 많이 보이죠. 캘리브레이션에서 섀도우에 마젠타를 살짝 넣어서 원색을 좀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보정은 끝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의 이미지들이 1200만 화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린트나 이런 데서는 조금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냐. 저는 그 라이트룸 여러분들이 그 13 프로 맥스나 12 프로 같은 경우 로우 파일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로우 파일에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인헨스 라이브러리 상태에서 인헨스를 누르면은 지금 이런 창이 뜨게 돼 있거든요. 배치 인헨스 프리뷰라고 떴죠. 그러니까 그 아래 보면 체크되어 있는 항목이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돼 있는데 더블 이미지 레졸루션 IDR4 Large Display and Prin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들을 슈퍼 레졸루션을 체크를 해가지고 뻥튀기를 시키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한 뻥튀기 예전에 그런 인터폴레이션 개념이 아니라 이런 딥러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디테일을 굉장히 잘 살려줘요. 그리고 1200만 화소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걸 뻥튀기 했을 때도 결과물 자체가 꽤 커지기 때문에 이게 상업적인 어떤 용도로도 충분히 쓸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인헨스 8 이미지스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8개 이미지가 Creating Enhance DNG라고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이 파일들을 이제 라이트룸들이 인터넷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제가 컴퓨터가 이것을 계산을 해서 하나하나의 어떤 enhanced된 어떤 고화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사진이 두 개씩 생기는데 enhanced된 거는 지금 DNG가 원본이라면 503이 enhanced라고 한 거는 이제 일종의 뻥튀기된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이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가로 해상도, 세로 해상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 전에 끌까? 네. 여기 보면 6048 곱하기 8064죠. 그러니까 요거 뒤에 숫자들을 떼보고 계산을 해보면 6000 곱하기 8000. 6848. 그러니까 4800만 화소 이미지를 라이트룸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요거를 한번 100%로 제가 확대를 해보면은,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꽤 뭐랄까 한 크롭 바디 정도 미러리스 근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800만 화소 정도면 사실은 뭐 A2 이상의 프린트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들이 요즘 이제 센서나 이제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엄청나게 이제 향상이 됐고 이것이 실제로 앞으로 그 일으킬 변화, 카메라 시장이라든지 어떤 이미지 시장에서 일으킬 변화들이 엄청나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것들을 제가 인헨스된 것들을 선택을 하고
몇 장은 제가 진행 중인데 인핸스텐 것들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아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디테일들이 꽤 잘 살아나요. 이게 과연 핸드폰으로 찍은 이미지가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이미지들을 뭐랄까 애플의 그 로우 파일과 라이트룸의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 4천만 화소의 이미지를 다 쓰진 않아도 이걸 나중에 작은 것들을 줄이는 것과 이제 큰 데이터를 작게 줄여서 뭔가 그 사진 이미지로 쓰는 것과는 결과물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이제 점점 스마트폰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작업이나 어떤 뭐랄까 굉장히 뭐 고화소나 그 센서가 큰 어떤 이미지를 촬영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일상적인 어떤 사진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촬영을 할 때 어떤 일상에서 촬영을 할 때는 어떤 카메라의 역할을 지금은 충분히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제가 아웃풋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엑스포트를 해서 데스크탑에 에디트라는 폴더에 한번 넣어볼게요. 포맷은 JPEG, 퀄리티는 100%, 컬러 스페이스는 그냥 sRGB로 선택을 하고 또 하나의 팁은 아웃풋을 할 때 원본에다가 샤픈4를 체크를 해주시고 세 가지의 샤픈 방식인데 스크린에 하이 정도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아웃풋 하면서 그 세밀한 선들의 샤픈을 그 라이트룸이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원본의 그 퀄리티가 조금 더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타데이터 부분이 있는데 메타데이터에서 보통 all 메타데이터 이렇게 해놓으면은 카메라의 정보들을 일반인들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사진들을 공유를 했을 때 이것을 copyright only로 해두면 안에 있는 메타데이터가 사라지고 이 이미지가 뭐 핸드폰으로 찍은 건지 DSLR로 찍은 건지 일반인들 알 길이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익스포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8개 파일이 익스포트 중이고 이게 이제 결과물을 제가 아웃풋이 되면 다시 지금 제 모니터가 iMac 5K 모니터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디트라는 폴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 볼까요? 파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면은 이건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색감이나 이런 것도 좋고 보통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같은 경우 섀도우 부분이 안 좋은 경우들 꽤 많거든요. 하이라이트나 이런 데 뭉개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애플이 무슨 기술을 썼는지 몰라도 이런 것도 좋고 이제 컬러 밸런스라든지 원경의 이미지는 약간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이렇게 봐서도 아주 훌륭한 이미지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보죠. 정말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의 발전 정말 놀랍고 사진가들이 단순히 뭐 어떤 그 카메라로만 촬영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자신만의 어떤 작업의 그 도구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해 보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봐도 괜찮죠? 네, 쓸만한데 이것을 프린트에 넣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잡지 정도에 쓰거나 개인전 같은 경우도 이제 작은 어떤 이미지로 프린트해서 프린트하기에
A3 이상의 퀄리티도 라이트룸 그에서 이제 인핸스된 이미지들은 4천 뭐 800만 이상의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퀄리티가 이제 보장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진가들도 긴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반인이 쓰는 아이폰 같은 기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사진도 역시 무엇을 표현하고 어떤 것으로 내가 보여줄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아이폰 13 프로 맥스 내돈내산 후기 앞으로 한번 더뭐 현장에서 촬영한 어떤 결과물들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